반갑습니다. 예, 전덕입니다. 예. 예, 오늘 비 예보가 있는데 혹시 저기 중간에 저기를 끊고 도망가면은 비 와서 도망간 줄 아세요? 아셨죠? 예, 계시다가 가만히 있어봐. 저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아가씨는 어떻게 소방님이 둘씩이나 모시고 다니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누가 첫째예요? 어떤 분이 첫째예요? 아, 첫째. 첫째가 좋은 기억이에요. 오늘 같은 날, 다시, 좋아하시는 대로 신청하시면, 제가 아무거나 다 해드립니다.
가지마. 사나이 눈물 가지마. 예. 제가 가만히 있어봐. 이 노래 하나하고, 예. 기타 들로 맸으니까, 가지마. 예. 사나이 눈물 가보겠습니다. 해바라기 노래, 내 마음의 보석상자 가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유튜브로 방송 중이니까 혹시, 핸드폰 보시고, 전대기, 버스킹 치면, 전대기 가까이 땡겨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셨죠? 한번 유튜브 열어서, 전대기 버스킹 한번 쳐보세요. 말을 건네기도 무색하게
부부요, 안 부부요? 아, 부부요. 아,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금산, 오령산, 출렁다리. 예. 예. 예? 아, 처음 와봤어요? 예, 저도 여기 처음 와봤습니다. 첫날인데 관중이 대박 맞네. 아유, 아이고, 환영합니다. 오늘 일기예보가 오늘 저기 충청도 전국적으로 뭐 비가 온다 그래서 예. 시작하지 않으려다가 예,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 저는 대전에서 왔습니다. 혹시 유튜브 여기 핸드폰 있으면 거기 전대기 버스킹 치시면 예,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거기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거 해드릴까? 아무거나 다 됩니다. 예, 뭐 7080 노래도 좋고 뭐, 트로트도 괜찮고 좋아하시는 노래. 그 제목이 뭐지? 네미오시라고. 네미오시나 보다 봄비 내리는 소. 이 시나 보다
청주에서 오신 영화배우 김혜수 씨 신청곡 비에 남네? 예, 이장신 어른님. 예. 예, 고맙습니다. 최백호 씨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바다에 사람이 몇 터진다는데 영일만 친구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듣고 계시다가 신청곡 하시면 제가 아는 건 다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부부니까 예 한 번씩 사랑한다 그렇게 한번 안아주셔. 예, 사랑한다 이름 불러주면서 요즘 뭐 결혼하고 몇 년 되면 그냥 뭐 누구 아빠 누구 엄마 그러는데 이름 부르면서 예 두 분 저기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해주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전대기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대? 반갑습니다. 바닷가에 어둠 질질 짓고 많이 받은 거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석 씨의 예,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이라고 하잖아. 여러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애정표현 많이 해주셔야 돼. 남자들은 단순해서 어이구 우리 서방님 잘한다 궁둥이 툭툭 두드려줘 봐. 비상구도 감춰놓은 거 화장실에 뭐 여기저기 감춰놓은 거 막 갖다 줘.
시도를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김광석 씨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눈물 날라
지울 수 있을까?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각시가 둘이요? 아니면 왜 여기는 사이가 바닥 부딪고 뒤 왜 떨어지지 형님은? 싸웠어요? 오늘 아침 싸웠어? 예? 싸웠어요. 싸우는 거 맨날 싸우야 정들지 뭐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게. 우리 저기 이쁜 아가씨들은 어디서 모델 옆에서 오셨어요? 아 모델 옆에 예예 예. 뭐 좋아하시는 노래 지금 신청하신 분 뭐 커피 생각나시면 저 손 들으시면 제가 커피 타드립니다. 예, 예. 여기 제가 전대기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데 유튜브에 보시면 전대기 버스킹 치면 제 얼굴 쌍판댁이 잘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보세요. 예, 신청곡 거기다 올려도 되는데 지금 제가 보이는 게 없어서 예, 좋아하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요즘 뭐 이명우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 뭐 어떤 거 해드릴까? 뭐. 예, 아무거나 다 됩니다. 예. 짬뽕도 되고 짜장면도 되고 볶음밥도 되고 예. 그거를 찾죠.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은 저기 어디서 만났어요?
만난 지 얼마 만에 뽀뽀했어요, 그럼? 아, 이거 요새는 뭐 번개치기라서 하루에 오늘 저녁에 축하드립니다. 예. 이명우 씨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고 그 겨울의 찻집, 예, 보내드립니다. 예. 커피 드릴까요? 커피? 아, 커피 한 모금? 어, 저기 모델 협회에서 오신 분들 커피 안 드셔? 커피 500원이에요, 500원. 손만 드시면 제가 배달해 드립니다. 예. 얼른 손 드시오. 예. 그럼 다리 들어요. 아, 저것이 다리 드네, 쟤. 유튜브 보라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아유, 고맙습니다. 거기다 그런 거 쓰지 마요. 아, 전대기 멋있다. 전대기 최고다. 그런 거 쓰지 마요. 예? 예? 댓글을, 예, 그냥 행복하세요만 쓰세요. 그런 거. 제가 또, 너무 잘생겨가지고 내가 착각하거든요. 저도 왕자병이 있어가지고. 예? 아, 전대기 멋져요. 최고예요. 이런 소리 쓰지 마요. 아셨죠? 예. 거기다가 그냥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결을 찾집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 저 어디서 오셨다 그랬지? 대전. 대전 무슨 동이요? 저 집 선화동입니다, 집. 예. 예. 안영동. 예? 아, 오리배 거기 저기 노래할 데 없어요? 오리배가 그 차. 그러니까 저기 저 사장님 전화번호 좀 따. 예. 예, 뿌리공원 오리배 사장님이 신청하신 곡, 예, 조용필의 그 길을 찾으셨습니다. 예, 멀리 안 나가요. 예, 청주 때 안녕히 가세요. 예, 두 분 손 꼭 붙들고 다니세요. 가끔 신랑 잃어버렸다고 나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 가끔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예. 조용필 노래 한 김에 한 곡 더 보겠습니다. 예, 그건 제가 저기 색소폰 연주한 건데,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예. 괜히 또, 아, 왜 노래 안 나와요? 가끔 그러시는 분 있어요? 색소폰 제가 연주곡인데, 예. 한번 들어보세요, 좀.
아유, 고맙습니다. 대전 안용동 뿌리공원의 오리배 사장님이 오리배 한번 타는데 얼마예요? 아니, 하루 종일 타는데? 예? 몇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에 2만 5천 원? 2만 3천 원? 전 오리배를 예전에 금강역에서 타보고 그때 500원 했던 것 같은데. 아, 틀려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오늘 사장님 쉬는 날이에요? 날 비오는 날은 문 안 열어요. 아, 날씨. 저도 오늘 저기 여기 금산 비 온다 그래서 예, 이 장을 폈다가 다시 비 와서 비닐로 덮었다 다시 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생 난리 지금이야. 저기 두 분은 어디서 모델 같으신데 뭐 커피 한잔 드릴까요? 아니 그 저 뒷동네 저기 이쁜 나가 예? 대구에 예? 제주도? 우와 뭐 비행기 타고 와 반갑습니다. 그럼 제주도 저기 제주도는 뭐 노래 어떤 거 해드릴까? 뭐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면 오 멀리서 반갑습니다. 아 예, 숨어오는 바람 소리하고 예, 저기 아이 감사합니다. 숨어오는 바람 소리하고 그리고 꿈꾸는 카사비앙카 섹스폰 두 곡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